이거 진짜 실용성 좋지 않나요? 제가 정말 365일 동안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제 빨래 인생에 정말 광명을 찾아준 그런 아이거든요.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픈 게 사라졌다. 제발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드디어 2023년이 가고 제가 새해 찍는 첫 영상인데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아무튼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새해 첫 노래, 그 노래가 한 해를 결정한다, 약간 이런 미신처럼 저도 올 한 해는 우리 몽독자들 모두 모두 삶의 질 정말 떡상 하시라고 삶의 질 상승템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의미부여충은 이런데도 다 의미부여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만큼은 평소에 제가 추구하던 막 감성 이런 거 싹 버리고 정말 실용성 위주로 저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그런 제품들을 쫘라락 소개를 해볼까 해요. 아마 제 영상에서 이미 보셨던 제품들도 있을 텐데 오늘처럼 제가 각 잡고 이렇게 영업한 적은 없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캡처할 준비하시고 꿀정보 왕창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삶의 질 상승템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짠! 아이스 메이커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삶의 질을 떡상시키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일반 얼음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보면 일반 그냥 우리가 아는 사각 조그만한 얼음이 아니라 이 고무 뚜껑을 딱 열어서 보면은 안에 아주 영롱한 제 손바닥의 한 반 정도를 가리는 사이즈의 큰 동그란 원형 얼음이 나와요. 우선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생수 있죠? 정수물 여기 꽉 채워서 따라줘요. 그 다음에 이 뚜껑으로 꾹 닫으면 되는데 그럼 물이 이렇게 좀 넘치거든요? 이 위에 구멍이 있어요. 그럼 그 구멍을 손으로 한번 막아주고 뒤집어서 기포를 한번 빼주는 거예요. 그럼 끝! 그리고 한 냉동칸에 6시간에선 8시간 정도? 그냥 냉동시키면 아주 단단하게 잘 붙습니다. 일반 사각얼음통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빨리 녹아서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오빠랑 집에서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는 거의 무조건 95% 이상은 이 얼음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보이는 것처럼 진짜 이 사이즈가 크고 너무너무 단단해가지고 잘 녹지를 않더라고요. 그 제가 사용하는 사각 얼음은 한 30분 정도만 냅둬도 얼음이 정말 빨리 녹아서 없어지는데 얘는 그럴 일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차가운 음료를 아주 잘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뭐 하이볼이나 뭐 위스키 이런 데다가 타먹는 용도로 나온 얼음이긴 한데 저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그냥 어떤 차가운 음료에도 얘를 다 집어넣어서 먹어요. 그러면 진짜 한 몇 시간도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제가 영상에서도 종종 그 커피를 타 마실 때마다 이 얼음을 사용해서 타 마시는 걸 아마 몽독자들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제가 이거는 너무너무 주변에도 강추하고 있고 우리 몽독자들도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는 아이스메이커입니다. 이거 진짜 실용성 좋지 않나요? 다음 제품은 짠! 이거 더 런드레스의 스테인 솔루션입니다. 이 브랜드는 워낙에 세탁 세제나 뭐 세탁 컨디셔너 이런 제품들로도 유명한데 이 스테인 솔루션은 얼룩 제거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제 빨래 인생에 정말 광명을 찾아준 그런 아이거든요. 제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전에 구매를 했는데도 이만큼이나 남아있는 이유가 정말 극소량만 사용을 해도 얼룩을 말끔하게 지워준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기특한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할 때는 흰 옷, 좀 밝은 옷에 좀 안 지워지는 양념이 튀었을 때나 우리 왜 쿠션이나 파데 바르고 모자 쓴 날 챙이 이렇게 딱 더럽게 딱 묻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몇 번만 문질문질 해주면 정말 깔끔해지고요. 만약에 옷이 전체적으로 좀 얼룩덜룩하고 약간 꼬질하다 할 때는 물에다가 이 제품을 한 대여섯 방울 정도 풀어줘요. 그런 다음에 옷을 담궈두고 한 20분? 30분 정도 냅뒀다가 빨래에 같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주 말끔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집에 하나 두시고 사용하면 여기저기 만능으로 쓰실 때가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도 제가 정말 365일 동안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바로 짠! 이거는 박헨의 진공용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많이들 보셨죠? 근데 뭔가 나 이런 거 소개시켜드린 게 되게 살림꾼 된 것 같고 좀 주부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튼
제가 이거를 365일 쓴다고 했던 이유가 이 바퀸 진공용기에 식재료를 보관을 하면 그냥 일반 뭐 락앤락 요런 데 비닐 뭐 지퍼백 이런 데다가 보관할 때보다 진짜 한 3배에서 한 5배까지도 오랫동안 신선하게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 5가지 사이즈의 이 바퀸 진공용기를 갖고 있는데 3개만 가지고 왔어요. 저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엄청 다양하게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데 다 쓸모가 있더라고요. 우선 간단하게 제가 이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식재료를 뚜껑을 열고 이 안에다가 보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뚜껑을 닫아요. 여기 뚜껑에 달려있는 이런 고무 패킹 같은 게 있거든요. 얘를 안으로 넣어준 다음 여기 같이 딸려오는 이 진공 할 수 있는 전용 도구가 있어요. 얘를 이 고무 패킹에 딱 맞게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위에 버튼을 꾹 누르는 거예요. 한 15초 정도? 이렇게 하고 떼주면 방금 뾱 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그 소리가 바로 안에 공기가 싹 빠지고 진공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소리인데 그 소리가 딱 나면은 진공이 잘 되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냉장고에 식재료 보관하다가 다시 뭐 먹을 때는 꺼내서 이 고무 패킹을 싹 빼줘요. 그러면 공기가 샥 빠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동안 안에 밀폐가 잘 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네, 확실히 저는 막 엄마나 아빠처럼 이렇게 식재료를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이렇게 냉털을 아주 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하면 식재료를 좀 안 썩히고 오랫동안 잘 보관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얘를 알게 됐는데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진짜 얘는 좀 주방에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꿀템 같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뷰티 영상을 찍으면서 소개를 시켜드릴 일이 없었는데 그냥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부터 뭐 살림하시는 분들 모두 다 얘는 꼭 한번 쟁여두시면 여기저기 얘도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짠! 이거는 쿼시의 스티키 청소포인데요.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뽑듯이 쫙 뽑으면 이게 점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장씩 이렇게 뜯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크기 자체는 아주 크진 않아요. 제 손바닥 정도 가리는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름에 스티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 만큼 확실히 좀 끈끈한 독특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정전기 청소포랑은 완전 재질이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얘로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 뭐 먼지, 우리 마루니 털 별게 그냥 싹 다 붙어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고 난 다음부터 물티슈나 일반 걸레? 정말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얘가 워낙에 뛰어나니까. 우리 건조기 돌리고 나면 그 세탁망에 먼지 엄청 끼어있잖아요. 보풀이랑. 근데 거기 안에 얘로 한번 싹 닦아주면 먼지 샤르륵 다 붙고요. 저는 마로니가 털이 요즘에 너무 많이 날리는데 마로니 털 구석구석 쇼파 밑이나 뭔가 밀대가 들어가기 힘든 곳 뭐 청소기가 잘 안 들어가는 곳 그런데 구석구석 닦아주기 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가 스티키해서 손에 사실 조금 그런 끈끈함이 남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런 물건에 닦았을 때 물건에 끈끈함이 남진 않아서 그거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는 소리가 진짜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한테 적극 추천이다. 그만큼 먼지, 머리카락 너무너무 잘 잡아줘서 얘는 하나 갖고 계시면 그 청소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에요. 삶의 질 향상템의 약간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요거 돌레란 베개입니다. 아시죠? 저 완전 베개 유목민이었고 안 써본 베개가 없을 정도로 진짜 베개 헌팅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다녀서 조금 지쳐있던 찰나에 만난 베개입니다. 요거는 메모리 폼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로우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선 미리 말씀드리면 비싸요. 2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메모리 폼 베개라서 사실 베개치고는 가격이 되게 센데 저 같은 사람 목 디스크 살짝 있고 1.5개 거북목이 있는 사람은 이 베개에 돈을 아주 많이 태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태우든 간에 내가 자고 일어나서 이 목 아픈 게 없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투자를 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한번 사용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뭐 시몬스 이런 대기업들 있죠. 그쪽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뭐 템퍼, 우유베개 뭐 별의별 걸 다 써봤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 실패를 했어요. 다음날이면 목이 부러질 것 같고 너무 아프고. 근데 얘는 메모리폼이라서 그런지 보건력이 정말 정말 좋고 딱 누웠을 때 내 목을 정말 편안하게 감싸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래서 베개 자체를 뱄을 때도 느낌이 너무 좋은데 뭐 저는 누워서도 정자세로도 자고 옆으로도 자고 하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목이 아픈 게 사라졌다. 그래서 목디스크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돌레란 너무너무 저는 만족해서 진짜 비싸지만 비싼 값 한다. 병원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얘 한번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다음은 짠! 이거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왠지 있던 제품 같은데 뭐 한 번 더 해도 나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잘 사용 중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갈게요. 얘는 벨킨의 3-in-1 무선 충전기인데요. 말 그대로 아이폰, 그다음 애플워치, 에어팟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동시에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저는 애플 제품 러버로서 정말 다양한 애플 제품을 갖고 있는데 이 동시에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너무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통 제 작업방에다 갖다 두고 쓰는데 제 핸드폰 이렇게 딱 올리고 이렇게 올려두고 제 에어팟 여기 올려두고 그리고 뭐 당연히 애플워치까지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도 여기다 딱 달면 아주 기가 막히겠죠. 요 벨킨은 이제 믿고 써도 되는 브랜드지만 너무 이제 저렴한 그런 브랜드들 있죠. 그런 브랜드들은 진짜 느리게 충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충전 속도도 꽤 빠른 편이고 뭐 제품이 망가진다거나 그런 거 없이 고장도 안 나고 아주 잘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뭐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항시 쓰는 거기 때문에 365일 하루에 몇 시간씩 쓰는데도 고장 한 번 없이 너무너무 잘 충전을 시켜주고 있어서 얘는 사무직에 계신 분들부터 애플 제품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주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려봤고요. 짠! 드디어 저의 분야가 나왔어요. 뷰티 제품인데요. 바로 피카소 콜레지오니의 메이크업 파우치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 봄에 푸켓 놀러 갔을 때 찍었던 그 영상에서도 등장했던 파우치인데요. 요즘에도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진짜 이거는 여행을 좀 다닌다 하시는 분들이나 외부에서 메이크업 할 일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딱 오픈을 하면요. 짜라라 이렇게 브러쉬부터 각종 제품들 이렇게 싹 다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똑딱이로 똑똑하고 이 가장 부피가 큰 이 파우치를 열면 수납 공간이 이렇게 엄청 넉넉해요. 저는 보통 여기에 부피가 큰 뭐 섀도우 팔레트부터 쉐이딩 아니면은 뭐 하이라이터 요런 것들을 보통 갖고 다니는데 아주 낭낭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퍼 달린 데는 딱 긴 제품들을 넣기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요런 각종 펜슬류들 립펜슬부터 아이라이너, 뭐 마스카라, 컨실러 등등 긴 사이즈 제품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요렇게 메이크업 브러쉬를 둘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또 아주 센스 있는 게 여기 위에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메이크업 제품들이 더러워지지 않게 요거를 닫고 다니면 돼서 이게 되게 센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피가 큰 브러쉬부터 얇은 브러쉬까지 정말 많이 보관을 할 수 있고 여기 요런 메쉬망에는 뭐 쪽집게부터 면봉, 솜 요런 쪽가위까지 넣고 다닐 수 있으니까 두루두루 너무 잘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여행 갈 때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로 가서 메이크업을 해야 될 때 그게 뭐 차 아닐 수도 있고 어디 제가 친구 집을 놀러 가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 요거 하나만 딱 갖고 가면 되니까 진짜 진짜 편하고 실용성 오적구 아주 꿀템이라서 이것도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제품은요 바로 요겁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이 의자인데요. 요거는 허먼 밀러 의자고요. 그 유명한 제가 보통 촬영을 할 때는 얘가 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흰색 의자에서 촬영을 하는데 컴퓨터 작업할 때는 무조건 이 의자에서 일을 하곤 합니다. 이 허먼 밀러 의자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정말 허리 등 딱
펴주는데 너무 편하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베개, 뭐 이런 의자가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제품 중에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 몸과 아주 밀접하게 장시간 동안 맞닿아 있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품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요, 제가 3년 전쯤 작업실이 있었을 때 또 그때 감성을 나름 지키겠다고 또 나이도 훨씬 더 어렸으니까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한 이케아에서 뭐 10만 원이 안 되는 정말 딱딱한 투명 의자가 너무 예뻐서 거기를 1년 동안 편집을 하고 살았더니 정말 허리가 아작이 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한 2시간만 해도 막 허리 끊어질 것 같고 너무 아팠는데 그 이유를 딱히 저는 의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이 험한 의자를 안고 나서 아, 의자가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실제로 진짜 장시간 동안 뭐 일을 해도 전혀 허리 아픈 게 없고요. 되게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의자라서 진짜 저는 강추드리고 싶어요. 다만 못생겼고 약간 사무실 의자 같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정말 비싸다. 근데 10년, 20년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몸을 썩히게 하는 거,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싶어서 저는 이 의자에 투자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몇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다 메쉬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앉아도 딱히 등에서 엉덩이에서 땀 난다거나 하는 것도 없이 아주 시원하고요. 뭐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부드럽게 작동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쪽 종사자가 아니니까 그 원리를 잘 설명을 드리긴 힘들지만 정말 정말 인체공학적인 의자가 요거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몸을 싹 감싸줘요. 정말 너무너무 신세계야. 저처럼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헤드레스트 따로 팔거든요. 그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그냥 허리 조금 안 좋으신 분들, 자세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제발 써보세요. 너무너무 진심으로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제가 정말 찐으로 몇 년째 사용하는 꿀템만 가지고 온 거라서 평소에는 한 번도 못 보셨을 제품들도 많을 텐데 정말 일상에서 얘네들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저의 삶의 질을 확 향상시켜준 제품들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운 제품들인데 이거 다 몽독자들이랑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 몽독자들 취향에 맞는 제품들 있으면 캡처해서 꿀정보 딱딱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